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 소망의 시간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망사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망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소사이티 이사장 유분자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에서 사전의료지시서 쓰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이어져 소망소사이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소사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듯 죽음 또한 삶의 과정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 캠페인을 미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정기적으로 Well-dying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준비 교육, 소망 유언서 쓰기 캠페인을 합니다. 단체와 교회, 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 웃음 치료 등 품위 있는 노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소망 유언서는 예고 없이 닥치는 사고로 뇌사 상태에 이르거나 혹은 사망할 때 가족과 친지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의료처치, 장기기증, 장례식 등을 미리 결정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소망 유언서를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내 임종, 장례 또는 내가 아이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아이들한테는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려요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소사이티는 UC 얼바인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시신기증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2,300여 명의 사람들이 시신기증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에게 빠르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연락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면서 치매 환우를 둔 가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망 케어 교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망 케어 교실은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 심리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아픔과 슬픔은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사별 가족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기부문화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성공적인 웰에이징을 돕고 있습니다. 죽음 준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진정한 죽음 준비는 아름답게 의미 있게 잘 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아프리카 땅 차들을 세 번이나 방문하여 소망우물을 만들어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소망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소망소사이티가 꾸준히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며 지역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소망소사이티의 가치를 지키면서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백과 사전, 바로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 속 주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를 괴롭히는 3대 노인성 질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온이 낮아질수록 노인성 질환 환자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급격한 기온차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는 고혈압, 뇌혈관과 질환,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협심증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 기온이 떨어지면 시니어들을 괴롭히는 다른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계절의 변화를 맞게 되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평상시 지병이 있던 그렇지 않던 미리 알고 대처하면 갑작스러운 변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3대 노인성 질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혈압은 아침과 저녁, 재는 시간마다 일정치 않습니다. 혈압을 재기 전에 운동했거나 화가 나 흥분하게 된 상태면 당연히 올라가고 휴식을 취했거나 수면한 상태에서 재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혈압은 상황과 때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혈압은 사실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심장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엔진처럼 몸의 활동 상태에 따라 피의 양을 조절해 보내주는 자동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에서 밀려나오는 피를 운반하는 것이 혈관입니다. 수돗물을 연결한 호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호스 구멍을 좁게 만들면 물은 더 멀리 가지만 호스 내부는 그만큼 압력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몸의 호스인 동맥이 좁아지면 그곳을 통과하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당연히 막힌 곳 앞부분은 피들이 몰려 높은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때 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올라간 혈압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최고 혈압, 즉 수축기 혈압이 140mm Hg 이상이고 최저혈압, 즉 이완기 혈압이 90mm 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온몸으로 밀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의미하고 반면 이완기 혈압은 심장 수축이 풀렸을 때 혈관에서 유지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많은 열을 방출하기 위해 혈관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가 뇌졸중입니다. 이런 경증의 전체 원인 중 75%가 바로 고혈압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의 주된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가족력도 있지만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일 가족 중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를 괴롭히는 3대 노인성 질환 중 그 두 번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활동에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 뇌혈관이 압력을 더 받게 됩니다. 이때 고혈압이나 노화로 인해 굳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진 뇌혈관이 터지면 뇌 속에 피가 터지고 뇌출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출혈 환자는 반드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의 증상들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들을 나열한 것들인데 만일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신속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앞을 잘 보지 못하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의식을 잃게 될 때, 몸이 가라앉고 졸리고 깨워도 자꾸 자려고 할 때, 말이 어둔해지고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쪽 팔다리가 둔해지고 마비가 올 때, 안면마비로 입이 돌아갈 때, 비틀거리며 잘 못 걷고 넘어질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을 때, 갑자기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일 때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이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니어를 괴롭히는 3대 노인성 질환 중 그 세 번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과 주위골, 즉 주위뼈가 퇴행해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흔히 무릎과 고관절, 척추, 손가락 관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몸무게가 늘어 과체중 되거나 일을 많이 해 관절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한 과사용이 원인입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증상이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 손가락이 끝마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중간마디와 발바닥과 같은 작은 관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초기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 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고통스러운 통증과 관절 운동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다가 거의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평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중후하고 깊은 음색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분들이죠.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가주센 우리 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설교 요약 5분 메시지로 말씀의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30에서 37절이고 제목은 골짜기를 넘어 경배의 산으로입니다. 사역 모임 중에 P31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이 달린 셀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골짜기는 필연적입니다. The valley is inevitable. 그런데 그것은 혹시 올까 하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It's not a matter of if, but it's a matter of when.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의 골짜기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시련의 골짜기는 찾아올 수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척박한 여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절망의 골짜기 찾아오지만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시련의 골짜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통과해야 될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짜기에 처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머문다든가 주저앉게 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책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아실 대로 제 설교를 모아놓은 뭐 특별한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 책의 서론에서 제가 한 인디안 추장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어떤 인디안 추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세 명의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추장은 그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몹시 춥고 비가 오는 밤에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을 7번 오르내리도록 과제를 준 것입니다. 이 과제를 받은 세 명의 젊은이가 비를 맞으면서 질퍽거리는 진흙길을 통과하면서 길을 쓰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첫 두 번은 그래도 올랐지만 세 번째 꼭대기에 올랐을 무렵에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바람에 온몸에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뼛속까지 찬 기운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올라갔을 때는 세 사람 모두가 기어갈 정도로 기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을 향해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 이 세 청년은 모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운이 다 쇠진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추장이 그렇게 쓰러진 그 세 명에게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산 꼭대기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두 청년은 화를 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또 산을 오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젊은이는 그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딱 한 발짝만 내딛고 다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이 세 번째 청년에게 딸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산에 오르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세 명 다 실격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장이 세 번째 청년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유는 모두가 다 그만두고 싶어 할 때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에 서론의 제목을 모두가 다 그만두고 싶을 때 한 발짝만 더 그렇게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걷는 인생 여정에는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비가 오는 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은 미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짝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분 중에 팻 로벌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신학교를 나오시고 CBN이라는 방송을 세우신 분이죠. 이분이 이끌었던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700 클럽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해 첫날에 그 프로를 보니까요 그게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해 전망에 대해서 대담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사회학자는 사회적 관점에서 한 해를 전망하는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데 한참을 듣고 있던 팻 로벌슨이 딱 한마디 던졌어요.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한마디에 불과했지만 그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경제학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정치가와 사회학자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운들 그들의 힘만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It depends on God.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It depends on God.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의 골짜기 앉아서 탄식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경배의 마르트, 예배의 산,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좋은 글과 좋은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파인애플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치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7년 동안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 생활에 꼭 적용시켜야 할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듬뿍 담고 있는 예화라 하겠습니다. 오토 코닝 선교사는 7년 동안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와 소통 부족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코닝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파인애플 농사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묘목을 구입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익은 파인애플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이 몰래 파인애플을 훔쳐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코닝 선교사는 분노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밭이었고 무엇보다 원주민들이 그의 선의를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들을 꾸짖고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서 코닝 선교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용서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결국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파인애플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코닝 선교사의 희생은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훔쳐먹던 행동을 그만두고 밭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코닝 선교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코닝 선교사의 이야기는 희망과 영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희생과 용서를 통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워맨 리더십인 힐란트로피 펀드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